요게 250입니다. 보여주기 위해서 모든 부분들을 다 사전에 세팅을 이렇게 했어요. 자, 매립용은 요게 매립용이고, 매립이 아니면 그냥 노지로 놔둬도 되고, 이건 전천후예요. 이거 사용만 하면 매립이 되고, 없으면은 그냥 노지로 놓는 거라 용도가 다양하게 쓸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250K250입니다. 자, 요 분도 똑같습니다. 자, 요것도, 자, 보세요. 누르고, 이거 누르고, 놔. 누르고, 요거 누르고, 이거 놓으세요. 올라오잖아요. 이거 누르면은 올라와요, 이렇게. 그리고 요거 다음에 누르면 됩니다. 왜? 이 스프링 장치가 다 되기 때문에 안 누르면 안 내려가요. 자, 이것도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들, 이 부분은 또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똑같습니다. 자, 요것도 똑같이 요 부분을 가운데쯤 이렇게 걸어져 있는지 이렇게 빠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위로 가운데로 이렇게 걸어주라는 얘기. 가운데 이렇게 중심되게. 네, 이렇게. 자, 걸고 이렇게 걸고 나서 요를 슬쩍 밀어줍니다. 이렇게. 네, 자, 밀어주죠. 자, 이렇게 밀고, 아까 말씀드렸죠. 요걸 잡고서나 요걸 슬쩍 밀으라고 앞으로. 그래야 와이어가 그 아주 저 팽팽하게 당겨지겠죠. 그래서 딱 밀고 다음에 요걸 밀어요. 와이어를 여기 잡은 다음에 요걸 손으로 솔직히 밀어줘. 그러면 한 손으로는 이게 돌려줘야 되니까. 이렇게 돌려서 이 부분을, 예, 돌려서 이 부분을 와이어를 뒤로 더 이상 못 나가게 어느 정도 꽉 조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요 정렬이 잘 됐는지 이렇게 이런 데 제대로 이렇게 와이어가 요 스타트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장애인이 없는지, 그리고 한 다음에 포설하는데 설치 위치에다 잘 설치를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아, 요런 부분 수평 이런 거 봤을 때 아 괜찮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요걸 잡고 똑같이 요걸 잡고 하나 둘, 셋, 여기 보면은, 하나, 둘, 셋, 살짝만 비틀어도 이렇게 빠져나와요, 이렇게. 이렇게 빠져나오게 돼 있어요. 회전 운동이니까, 이게 빠졌잖아요. 반드시 이게 빠져야 됩니다, 이렇게. 안 빠지면 작동 안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작동되기 상태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 손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깐. 네. 자, 손으로. 요건 250 잘 붙, 이게 이런 건 300, 400, 250이니까. 손으로 작동하는 거. 자, 자, 하나, 둘, 셋. 여기다요. 네. 네, 손으로 작동했어요. 순식간에. 네. 아프지는 않아요, 별로. 예, 그리고, 자, 이렇게 됐을 때, 못 도망가죠. 강하게 밀고 있는데. 자, 그리고 이제 해제할 때는 똑같이 이렇게 해제하시면, 이렇게 해제하면, 이렇게 빠져요. 이게,
저희 제품이 특허가 된 저희 제품에 대한 구성원입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특허 제품. 그래서 오늘 이 해외 수출 또 관공서 조달, 예, 조달청 또 지자체 이런 또 골프장 이런 이 관심 있는 분들 이런 데서 항상 이런 정품에 대한 부분을 꼭 저희 제품 소개해드리고 또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데 사람은 안전하고 또 안전장치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제품에 대해서는 다칠 염려는 없습니다.